안녕하세요, 장사강자입니다. 저희 보문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트레저 포스에 나오는 트레저 메가조드 미니프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에 자, 왕! 자,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자, 미니프라 1번, 2번, 3번 다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합체를 해볼게요. 고고 트레일러로 변신! 우선은 고고 표물을 앞으로 꺼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바퀴 있는 걸 뒤로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위로 올려줍니다. 뒤집어줘요. 이렇게 뒤집어주고 여기다가 고고 자이로를 끼워줍니다. 여기 있는 네모난 돌기 있죠? 여기다가 여기 있는 홈을 끼워줍니다. 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양쪽 프로펠러 날개를 내려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고 도저를 변신해 볼게요. 고고 도저는 여기 있는 이거를 자, 아 이거 거꾸로 꼈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껴야 되는데.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응, 이렇게 변신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포대를 뒤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줬고요. 좋아요. 그리고 또 고고 마리는 자,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밑으로 꺾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됐습니다. 이번에는 고고 덤프의 변신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거를 위로 올려주고요. 자,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연결부위 있죠? 연결부위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닫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고고 고스 코퍼는 이 칼은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돌기를 여기다가 끼워주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피커는 자,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는 돌기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좋아요. 이렇게 끼워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고마리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고고마리는 이렇게 넣어주면서 여기다가 여기는 홈에다가 이걸 끼워줍니다. 좋아요. 여기 있는 고고 도저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있는 홈을 여기다가 있는 돌기에다 끼워줍니다. 노란색 돌기 보이죠? 치킨. 좋아요. 근데 이 포대가 자꾸 빠지는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앞에 있는 고고 터뮬러하고 자이로가 합쳐진 거를
여기 있는 이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에다가 여기 있는 이 돌기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차킹. 자, 이것으로 완성. 고고 트레일러입니다. 뽀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앞으로 옆으로 돌려서 갖고 놓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변신해봤는데요. 그럼 다시,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리시켜주고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각 빅퀘들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약. 우선은 고고 도저, 고고 트레일러. 고고 덤프죠, 덤프. 덤프의 크기는 세로가 약 5.4cm. 자, 가로는요, 약 9.4cm입니다. 고급 포뮬러는요, 세로가 약 2.2cm. 2.2cm. 일단 2.2cm가 아니고 2.3cm네요. 자, 옆에는 약 4.8cm입니다. 고고 도전은요, 위에가 약 3.2cm, 옆에는 약 4.5cm입니다. 고고 자이로는요, 위에가 약 1.7cm, 가로는 약 3.3cm입니다. 고고 마리는요, 세로가 약 2.3cm, 가로는 약 6.6cm입니다. 고스코퍼는요, 크기가 약 5.5cm. 세로는 약 0.9cm입니다. 그리고 코피커는 크기가 약 세로가 약 3.9cm, 옆에는 약 5.4cm입니다. 자, 그러면 각 박스의 크기도 알아볼 건데요. 같은 박스의 크기니까 하나만 알아볼게요. 박스의 크기는요, 약 17.5cm입니다.
아, 17cm, 17.2cm. 옆에는 약 12.1cm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대망의 트레저 메가조로 변신하겠습니다. 트레저 메가조로 변신. 일단 고고도저부터 변신하겠습니다. 고고도저는요, 포대를 이렇게 회전시켜주고요. 옆으로 여기 있는 이거를 쭉 펴서 놔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완성!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고급 포뮬러의 변신. 고급 포뮬러는요, 이거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위로 올려줍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고고마리는 변신. 고고마리는 집게를 위로 올려주고요. 90도로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앞으로 밀어줍니다. 원래 이렇게 뒤에 있던 거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준 거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고고자이로. 고고자이로는요, 여기는 머리에 뒤에 있던 거를 빼줍니다. 머리를 빼주고요. 자, 포대를 위로 향해줍니다. 여기 있는 포대를 위로 축킹 축킹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향해줍니다. 자, 이 다음에는 자 고고 덤프는요,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줬죠? 이 상태에서 이걸 펴줍니다. 멋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걸 안에 있는 것도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줍니다. 그럼 딱 맞춥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걸 위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이걸 위로 올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어떻게 회전시키는 거지? 반대쪽으로 회전. 그런 기능은 없는데. 자, 이번에는 회전시키는 기능은 없고요. 이걸 빼다가 아 이렇게 끼우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네요. 자, 이 다음에는 이거 내려주고요. 머리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고급 포뮬러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바퀴 있는 데를 뺄 수가 있네요. 자, 이 밖으로 360도 돌릴 수가 있네요. 자, 아까 원상태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그렇죠? 됐죠? 여기다가 자,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고급 포뮬러를 끼워줍니다. 여기는 구멍에다가 여기는 돌기를 끼워줍니다. 치킨. 좋아요. 이 상태에서 자, 왼쪽에 고급 마린. 여기는 돌기에다가 구멍을 끼워줍니다. 툭퀸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고 도전. 여기 있는 주먹을 꺼내주고 하하하하. 자꾸 빠지네요. 자, 주먹을 꺼내주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여기다 치킨.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이고 왜 넘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고고 자이로가 등 뒤에 붙겠습니다. 자이로가 등에 자, 붙기 전에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돌기의 두 개를 여기 있는 구멍에다 끼워줍니다. 쭈킹. 짝. 자, 그리고 대망의 헬멧. 헬멧을 여기 머리에다 끼워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트레저 메카 조드. 그럼 이번에는 칼을 끼워줄게요. 고스코피랑 고스코퍼랑 코피컬을 자,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딱 끼워주고 이 상태에서 이걸 안쪽으로 접어주면은 짠! 완성! 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를 여기 주먹에다 끼워줄게요.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트레저 포스! 트레저 메가 조드. 자, 여기는 잘 움직여버리니까 이쪽에 끼워줄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머리는 머리째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워낙 빡빡해서 잘 안 움직입니다. 헬멧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팔은 360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은 이렇게
으야, 빠져버렸다. 디엑스처럼 자유롭게 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자, 주먹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었다가 뺄수 있고요. 자, 뒤로도 이렇게 할수 있고 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쭉, 자, 뒤로도 쭉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무릎도 이렇게 굽힐 수 있습니다. 허리는 못 돌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러즈 메가조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수지 포인트를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작은 미니풀한데도 아주 프로포션도 뛰어나고 비율도 좋고요. 그리고 변신 합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체했을 때 모습이 아주 멋있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자, 다섯 개의 비클의 특징이 잘 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요, 아무래도 미니풀하다 보니까 DX1 것처럼 딱딱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팔이 이렇게 헐렁함거림이 안타깝고요. 이잘 빠지는 이런 포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DX19보다 DX로봇보다 더 느신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파워레인저 팬이고 또 옛날 후레쉬맨 같은 전대 로봇의 팬이시라면은 이 장난감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전대 30주년 기념 로봇이라서 아주 공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공들인 티가 납니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트레저 메가포스, 예. 아, 트레저 메가조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E.T. 테일 봅시죠.